화면을 터치해주세요. 아, 이번에 할 게임은 달빛 조각사라는 게임이고요. 유명한 국산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전사, 마법사, 궁수, 성기사, 그리고 나중의 선택 이런 게 있죠. 나중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선택을 하고 차후에 이제 전사, 마법사, 궁수, 성기사로 전직을 할 수도 있고 히든 직업으로 전직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히든 직업 같은 경우에 지금 조각사가 공개가 되어 있고요. 다른 것도 차후에 추가가 된다고 해요. 저는 이제 그럼 무직으로 하죠. 얘는 스킬이 아예 없나 보다. 여기 힘들어 보이냐? 한비강 아니야, 한비강. 신입생 자네 말이야. 더빙 안돼 있네요. 이리 와서 날 터치해 보게. 변태 아저씨 아니야? 아, 이게 NPC구나. 아, 얘가 내가 알기로 소설 주인공인 걸로 알거든요. 여기 얘가 있네. 나 유전 줄 알았어. 이름에 뭐가 마크가 있길래 현자 로드리아스님을 찾아가 이런 걸 해야지 조각사가 되겠죠. 얘기하네. 조각사가 있다네. 각 직업 길드의 위치를 알려줄 테니 원하는 직업 길드 찾아가 보게나. 한번 명심할 게 있네. 직업을 포기하면 더 힘든 길을 걷게 될 거야.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말해보게. 자네에게 특별한 직업 알려줄 테니. 그럼 직업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로드리아스한테 오면은 조각사를 시켜주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죠. 한번 봅시다 보기만. 아니야 웃기지 마. 뭐 강제 영입이야 어디서. 아니야. 가자 돌아가. 자 다른 길을. 자네가 할 만한 직업 추천해주겠네. 뭐할 거냐? 아, 퀘스트를 깨야 되나 보다. 현재 캐릭터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자신이 위치하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마굴 찾으면 되겠다. 어느 게 마굴이야? 아, 이거네. 이게 마굴이네. 오, 야, 되게 게임 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평원을 점령하고 마굴로 갑시다. 맵 위치를 보니까 어느 정도 레벨링을 해야지 상대가 될것 같네요. 지금 옆에서 주인공이 파티를 짜고 있죠? 소설의 주인공이. 나는 엑스트라고요? 주인공 레벨 3이랍니다. 나도 후라이 빵 조리 이렇게 음식도 만들 수가 있네요. 잡다한 일만 하기엔 실력이 아깝지 않나. 토벌대에 참여를 권하고 싶네. 마굴로 가자. 야, 이제 가는 거야? 나 레벨 20이야. 와, 이걸 이제 알려주네. 너무하네, 진짜. 훈련교관님, 오랜만입니다. 토벌대 간다고 했다며. 의자에 앉아 식사라도 하게나. 건축가라고 합니다.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집을 선물한다고? 너무 큰 선물 아니냐? 가구들을 받아가라고. 집 안에 넣어보자. 올. 게임 잘 만들었는데. 집이 아니라 방 아니냐? 됐다. 아유, 귀찮아. 사제관에 만나면 잘 됐나? 출정할 때가 됐어. 황무지로 가서 선발제랑 만나라. 빨리 갑시다. 드디어 마굴로 갑니다. 코요테를 처치하라. 개새끼. 아, 어서오리. 굶주린 코요테. 코요테 센데.
그래픽 깨졌어, 코요테. 코요테 개비스콘이거든요? 어떻게 된 부분이죠? 이거 내 착각인가요? 야, 좋아. 뭐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개떡아, 가자꾸나. 마굴 진입 전 식량 확보하기. 어디 뭐가 맛있을지 볼까? 힘 플러스 1 이걸로 가자. 현자께서 직업도 없는 분께, 아 이게 이제 직업 퀘스트인가 봅니다. 벌레들인 것 같다. 위치를 알려주겠다. 야, 이게 직업 퀘스트네. 야, 위드에게 가라. 이제 갈 수 있니? 아직 안 돼. 일단은 아래 거 하고 해야겠죠? 여기는 몬스터를 잡으면 된다 이 말이지. 풍뎅이 죽여봐. 어, 풍뎅이가 세네? 마골 몬스터가 아닌데 얘는? 코볼트 사냥꾼. 얘네가 마골 몬스터가 아니네. 얘네보다 레벨 높으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위드한테 갑니다. 식량 배급 받으러 온 건가요? 어, 로드리아스님의 명령이요. 중간 베이스 캠프로 가서 벌레굴로 들어가라. 빨리 가자. 때리지 마. 아, 이거 킬 때마다 로딩을 못 봤네. 이거 미치겠네, 진짜. 뭐요? 야! 전직이 눈앞이라고!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2시에 점검하나봐. 아. 전직 못하는 거냐, 그럼? 어, 딱 2시네, 지금. 야, 이. 아, 다음에 합시다, 그럼. 아유, 모두. 다음에 전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